랜스버드.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이 그렇게 됐고,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. 그렇죠.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. 그때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저희가 심볼형 로고가 아니라 이게 텍스트형 로고로 이 제로 버든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글자 자체를 취득하는 게 이제 어렵다.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거절된 사례가 있어서 제로 버든은 그렇죠. 이제 거절된 사례가 있었어. 네네네. 그래서 이거를 좀 형상화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고, 당장에 우리는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형상화 작업이 들어가려면 또 괴롭잖아요.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JBD를 따가지고 앞에다가 붙이고 제로 버전이라는 걸 취득하게 되죠. 그 유튜브에 보면은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어떤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, 근데 문제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예전에 그랬었던 사례가 있다. 그래서 이거를 내면 안 될 거다. 이렇게 하고, 그럼 난 시간이랑 돈을 다 들여놨는데, 안 될 거다라는 사실,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그 사실을 몰라서 돈을 또 까먹고 시간을 까먹는 거야. 그럼 난 그거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, 진행했는데. 진행도 하고, 어디도 들어가고, 그런데 들어갈 때 상표권을 꼭 내라 그러면 상표권이 있는지.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얘기 다 해놨는데, 그럼 다 파토나는 거야.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돼.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상표권 관련돼가지고 좀 급하게 하라고 했었죠. 긴급으로 하라고 했었죠. 긴급이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제 긴급으로 이제 등록하는 게 있고 일반으로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, 긴급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떤 로고가 막혀 있는 패키지 간이라든가 이런 시제품을 같이 첨부를 해서 먼저 좀 봐달라. 그러니까 1년 뒤에 나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한번 봐달라. 6개월 이내에 먼저 봐달라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 시간 앞당겨서 된다 안 된다. 그거를 이제 먼저 빨리 확인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이특허청에서 봤을 때도 아 얘네가 지금 급한 애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려면, 그래서 패키지를 보내라는 것도 아 얘네 벌써 패키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얘네 급한 애들이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보내라고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한 20-30 더 달라고 그랬었나요? 그렇죠. 그때 한 30얼마? 30만원 정도 더 주면서 그런 위험성은 좀 건져내야 된다. 30만원이라는 돈이 사업할 때 뭐 그걸로 한 숟가락도 못 사요. 진짜 숟가락도 다 못 사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긴급으로 해보라고 권해드렸는데,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거 무조건 거의 통과되는 거다. 그렇죠. 이렇게 확답을 줘서 전문가가. 그래서 긴급으로 안 했지. 왜냐면 안 했죠. 그걸로 안 했어. 그래서 이제 전 대표님의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, 이제 거기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거 왜 하려는 거냐 물었을 때 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, 아 그런 부분이면 이거는 거의 등록이 된다.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답을 줘서 이제 대표님하고 그러면, 아 그러면 그 정도까지 확답을 했으면 원래 하는 대로 합시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쓰는 건 그 확답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. 그러면 걔네도 확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소소한 문제로 잠깐 멈추고 뭐 해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자기네들은 그게 신뢰거든. 그러면은 고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. 그리고 한번 상표권 내던 사람들은 상표권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. 맞아. 왜냐면은 뭐 어떤 거에 달라지면은 거기에 그렇지. 오프라인 걸로 또 따로 내야 돼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권이 상표를 낸다고 그 상표를 가지고 이누 말고 예를 들어 제로버드를 의류 브랜드를 낼 거다. 그러면 또 상표권을 내야 돼.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다 따로 내야 돼. 잘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대표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분이랑 했는데 바로 연락도 오고. 네, 지금 그 특허청은 저희 그 보험하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. 저희 자문해주시고 하시는 분. 그분이 늘 맡기는 곳이고,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곳을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고, 저도 거기서 했고, 여기도 지금 하는 거죠. 일처리 더 빠르더라고. 확실하게 해주고. 사실은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저렴한 데들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렴한 데들 많은데, 저렴하면 모든 받은 만큼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렴한 데 찾는 게 아니고 확실한 데를 찾아야 돼요. 이거 뭐 5만원, 10만원 아끼겠다고 제대로 안 된 데에서 하거나 그러면 골치 아파지. 그래서 이제 갑자기 브랜드 바뀌면서 이제 불법과 먹듯이 바로 바꾸고 그날 또 다시 바로 전화해가지고 상표 등록 얘기하자. 완전 불이 나겠지 그냥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, 우리가 계속 포미로 게시글을 했잖아. 이걸 다 제로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.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. 내가 이 상표권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막 블로그 체험단 뭐뭐뭐를 다 포미로 해놨어.
그렇게 해서 1,000,000원을 썼어. 근데 제로버튼으로 바뀌는 거야. 근데 그 블로그 체험단들한테 다 연락해서 제로버튼 넣어달라고 그래? 그거 안 돼요. 그 시간이면 돈이면 또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어. 이게 다 달라짐. 그래서 저 옛날에 다 발행을 했는데 발행이 안 된대. 그러니까 뭐냐면 X라는 단어가 안 된다는 거야. 단어 자체가 그게 너무 고유명사 같은 느낌이어서 앞에 뭘 붙여야 된다. 그래서 붙인 거지. 나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.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. 근데 나는 그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뭐 중요해 하고 그냥 말았지. 말았고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예술학교 자기 막내 아들 이름으로 하고 네. 대성 대성 그럼 뭐라고 얘기해주겠어요? 그럴 거면 사업하지.